안녕하세요, 보연쌤입니다. 고1 공통영어 시사박, YBN박 교과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슨 4이고요. Preparing for weather입니다. 그래서 날씨를 준비하다, 날씨에 대비하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A survivor story from Hurricane Sandy입니다. 그래서 샌디라는 이름의 허리케인이 예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살아남은 생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Every year, 매년 newspapers 신문들은요. 얘가 주어인데 동사가 어디 있죠? 여기 cover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사이에 수식어구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로로 묶어주세요. 전치사구 from around the world가 앞에 있는 명사 newspaper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신문들이 cover 다룹니다. Huge ocean storms 거대한 폭풍을요. 그쵸? 또는 뭐 hail이라고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That hit different region, 다른 지역을 강타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죠.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온걸 봐서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 앞에 있는 선행사 storm을 꾸며주면 됩니다. that부터 괄호 열어서 문장 끝까지요. 요렇게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 조금 봐줘야 할 아이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동사 cover입니다. 다이어라서 그렇거든요. 한번 봐주면, 에고. 네, 다이어 cover는 첫 번째 뜻은 동사로 덮다라는 뜻이 있죠. 네, 두 번째로 명사로는요, 표지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덮어진 것, 책을 덮어놓은 것, 명사로 표지가 될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뜻은요, 어떠어떠한 주제를 다루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는 네 번째로는요, 어떠어떠한 범위를 포함하다라고 쓰일 수 있습니다. 포괄하다, 포함하다, 이렇게요. 여기서는 뉴스가 우리 지역을 강타한 해일 폭풍을 다루는 것, 주제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3번의 뜻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요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는 항상 정리 좀 해주시고.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러한 폭풍들은 leaves 남겼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Thousands of people. 얘가 목적어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injured or dead. 등위 접속사 or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가 두 가지가 병렬 구조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병렬 구조로 쓰였을 때, 둘의 형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동일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dead, 죽은 이라는 뭐가 왔어요? 형용사가,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와요? 또 형용사가 와줘야 되는데, 쌤, 쟤도 형용사인가요? 하실 수 있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분사라고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종류가 두 가지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뭐 우리가 흔히 PP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두 개의 분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 쓰는 현재 분사이고, 아래 거는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 쓰는 과거 분사인 거죠. 의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분사는 똑같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랑 똑같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랑 분사랑 이렇게 병렬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분사는 하는 역할이 형용사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해 주실 건 뭐냐면 결국 시험에서는 이게 많이 나와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별해서
ing로 쓸 건지, ed, 과거 분사로 쓸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은 항상 목적어가 기준이에요. 목적격 보어니까 목적어가 기준이겠죠? 주격 보어라면 주어가 기준이고요. 그래서 목적어를 기준으로 people, 사람들이 injure, 부상을 입힌 건지 아니면 부상을 당한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허리케인 때문에 우리가 부상을 당한 거죠. 당한 거니까 수동의 의미가 되도록 injured 과거분사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한 거니까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채 남겨뒀다.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인 문장입니다. 다음 볼게요. comma while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기. 자, 당연히 접속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접속사 while은요, 뜻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시간을 나타내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 두 번째는 대조를 나타내죠. 무엇무엇 반면에.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이 요두 가지 뜻중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알려면 원래는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부사절을 해석해서 어떤 게더 자연스러운지 봐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에게 그럴 필요 없이 바로 한 번에 알수 있게 알려주는 힌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컴마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무시하던 컴마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주시면 원래 부사절이요 문장의 뒤에 올 때, 그러니까 주절이 먼저 오고 부사절 접속사 쓰고 주어 동사 올때 원래 요 앞에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찍지 않아요, 일반적인 부사절들은. 근데 만약에 똑같이 분명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 뒤에 왔어요. 그러면 원래 컴마 안 찍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컴마를 찍었어요. 이렇게 컴마 찍고 while 뒤에 오는데 컴마 찍고 while을 썼다라는 것은 이때 while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 고민하지 마. 그냥 바로 두 번째 뜻 반면으로 가면 돼. 라고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면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접속사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접속사 반면에가 왔고요. 그 다음에 forcing other to run away 인데 여러분 여기 forcing 동그라미 쳐주시고 별표 칠게요. 자, 이렇게 앞에 완전한 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있는 완전한 절 다음에 접속사 뒤에 ing가 나왔다. 라는 것은 이때의 ing가 지금은 분사 구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쪽에다 쓸게요. 네. 분사 구문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분사 구문이 뭐였는지 잠깐 여러분의 기억을 되돌려 볼게요. 주어 동사 이쪽이 주절이고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 절 이쪽 얘를 뭐라 불러요? 부사절이죠. 부사절에서요 여러분 분사 구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사를 사용해서 줄이는 거예요. 너네 주어랑 주어랑 같니? 먼저 비교해요. 그래서 같으면 어떻게 할래? 지워라.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시제를 비교해서 둘의 시제가 같다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접속사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이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할 때도 있고 생략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따로 생략하지 않고 쓴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접속사 ing. 지금처럼 접속사 ing.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접속사가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접속사 넣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반면에 force 강요하면서 또는 뭐뭐 하게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orce는요 역시 얘도 오형식으로 아주 자주 쓰이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요렇게요. 자, 근데 force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써야 해요? 네, 이렇게 투부 정사의 형태로 와야 합니다. 오형식에서 아까 봤던 오형식은 형용사를 써줬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동작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반 동사는 이렇게 투부 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run away, 도망가는 것, 이렇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게 했습니다. From their home, 그들의 집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겠죠, 집을 버리고. They also give rise to 있네요. Give rise to 밑줄 쳐주시고. 얘는 무엇무엇을 나타라는 뜻인데, 뭐, 애기를 낳다 이런 뜻은 아니고, 결과를 나타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떤 결과예요? Amazing story of survivor.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낳았다.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낳았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re, 여기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요, 여러분. 문장 맨 앞에 오면 영어는 도치합니다. 도치가 뭐예요?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 그래서 동사 is 먼저, 그 다음에 주어 a story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of young man, 젊은 남성이에요. 그래서 who 주격 관계 대명사죠. 가로 열어주세요. Who survived Hurricane Sandy? Hurricane Sandy로부터 살아남은. 근데 여러분, 샌디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겪은 허리케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허리케인 샌디가 뭔지 동격으로 설명해 줍니다. One of the most violent storms인데요. One of 다음에는요, the 플러스 최상급, 가장 모모한, 다음에 반드시 여기에 storms처럼 복수 명사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폭력적인 폭풍 중 하나였던. 폭력적인 폭풍 좀 이상하죠? 뭐예요? 가장 난폭한, 강력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남겼던, 또는 난폭한 폭풍 중 하나인. Ever to hit United States. 지금껏, ever는 지금껏이라고 강조해 주는 부사예요. 지금껏 미국을 쳤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여러분, 앞부분에서 허리케인이 요렇게 부상도 낳고 집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떤 멋진, amazing, 놀라운 생존 스토리를 낳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본문에서는 그 생존 스토리, 아까 나왔던 이 amazing Stories of Survivor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젊은 남성의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살아남은 이야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젊은 남성의 생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a lady, 한 여성이요. 얘가 주어네요. 자, 얘가 동사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얘는 과거 분사 PP로 앞에 있는 lad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열어요. Name Christine at Toms River, New Jersey 까지 가로 닫아주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Christine라는 이름을 가진 Toms River, New Jersey에 있는. 근데 여러분 또 가로 열어주셔야 되겠네요. Where 얘가 뭐죠? 관계. 부사인 거죠. 관계부사는요,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줘요. 어디? Toms River, New Jersey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강타했다. 완전한 절이죠? 그래서 요렇게 적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친절하게 쉼표,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where 앞에 보시면 쉼표 컴마가 있는데 컴마가 왜 있는 거냐? 컴마가 있으면 여러분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설명은 아니고 필수적이지 않은 설명을 덧붙일 때 쓰는 계속적 용법이고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는 관계부사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할 건데 관계부사는요 원래 접속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얘가 특히 관계부사로 쓰였을 때 관계부사가 특히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사실은 한정적 용법으로 쓰여도 그러한데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적절한 접속사, 예를 들어서 등위 접속사들을 우리가 써주거든요. and, or, but, so, for와 같은 적절한 접속사를 골라서 써주시고, 그다음에 부사, 시간이면 then, 장소면 where, 요런 식의 부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장소고 하니까 우리 골라서 쓰자면 그리고 그곳에서 and, 아이고, there입니다. 부사로 써야 되니까 there 이렇게요. 해석하실 때도 그리고 그곳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리고 그곳에서 hurricane hit hard. 허리케인이 크게 강타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문장의 동사는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있네요. 동사 was요. 다시 한번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건 다왜 그런 거다? 중간에 수식어구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여성이 was lucky enough 되어져 있는데 여기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lucky enough to 부정사입니다. 자, lucky라는 형용사가 왔어요. 또는 부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enough는요, 항상 형용사 부사 뒤에 와야 합니다. 예, 여기 부분 여러분이 어순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너프가 뒤에 온다라는 거 어순 주의 먼저 해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lucky 운이 좋았다인 거고요. 물론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뒤에 지금처럼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면 이때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에 정도로 쓰이는 투부 정사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여기서 끊어서 해석할게요. 충분히 이너프가 얘를 꾸며주니까요. 삘릴릴리 하다 이렇게 해석해주시고 그 다음에 투부 정사할 정도로 또는 투부 정사할 만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 먼저 해 보시면 lucky enough 충분히 운이 좋았다. to escape 탈출할 만큼 탈출할 수 있었던 정도로 from her house 그녀의 집에서 before the storm hit 폭풍이 치기 전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구문 자주 나오는 투부정사 구문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정확히 해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얘랑 완벽히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얘는 가끔 학교 내신에서 요렇게 바꿔 써도 된다라고 알려주기도 해요. 어떻게?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 요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고 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의미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매우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다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는 게 있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요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바꿔서 한번 써보면 was 소가 먼저죠. 그래서 so lucky that 다음에 주어 누가 탈출한 거죠? 주절의 주어였던 a lady 여성이 탈출한 거니까 she로 제가 쓸게요. she. 그다음에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로 could 해주셔야 돼요. could escape. 블라블라블라 연결해서 뒤엔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so that을 사용하여 바꿔봤습니다. 주어 could 요렇게. 저 요렇게 두 가지 모두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hen she returned 그녀가 돌아왔을 때 to her damaged house 그녀의 여러분 과거 분사가 형용사랑 똑같다 했으니까 명사 house 꾸며줍니다. 근데 집이 손상을 입힌 게 아니라 손상 당한 거니까 요렇게 damaged 과거분사 적어줄게요. 그래서 손상당한, 망가진 집으로. After the storm had passed. had passed 한번 볼게요. had pp 여기 뭘쓴 거죠? 대과거를 사용했네요. 자, 대과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앞에 기준이 되는 과거가 필요해요. 이미 과거 시제가 한번 앞에 쓰였어야 돼요. 그래서 걔가 기준이고, 그 과거보다, 그 일보다, 더 이전, 더 옛날에 발생하면 우리가 대과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형태는 had pp의 형태를 씁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지금 had passed 했죠. 그러면 포인트는 앞에 기준이 되는 과거가 있어 주셔야 해요. 그쵸? 볼게. 앞에 기준이 되는 과거 여기 있네요. She returned. 그녀가 돌아왔다라고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녀가 돌아온 것보다 더 이전에 뭐가 일어났어요? 폭풍이 이미 우리 집을 휩쓸고 갔죠. 그쵸? 그러니까 그녀가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폭풍을 휩쓸었어요. 앞에 나온 과거보다 더 이전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대과거로 had pp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이 휩쓸고 간 후에 she found a new note. 그녀는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 봤어요. 보니까 한 여성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분명 우린 남성의 생존 이야기를 볼 건데, 일단 여자 먼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폭풍이 치기 전에 미리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탈출 다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다 집은 폐허가 됐고, 그러니까 쪽지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쪽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봐야겠죠? 네, 그럼 이제 쪽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ever read this, 누가 이것을 읽든지 간에 라는 뜻으로 whoever 한 번만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whoever와 같은 아이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whoever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who라는 관계 대명사에 ever를 붙여서 쓰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복합된 쓰임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ever가 붙은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해진 겁니다. 그다음에 의미에서는 제한을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아니라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누구든지 또는 누구일지라도 이렇게 해석되는 게 whoever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대부분의 책에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복합
의문대명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편해요. 근데 이제 문법책에 또는 교과서에 나와져 있는 정식 명칭이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나오니까 제가 제목은 이렇게 썼지만 의문대명사 후에다가 ever를 붙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기가 더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누구? 라고 해석하지 않지만 의문대명사는 뭐라고 해석하죠? 누구?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의문대명사는요, 의문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명사절 만들어주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하면 명사절이 됐던 것처럼 역시 whoever, 주어, 동사하면 명사절로 쓰이고 원래 누구라는 뜻이니까 거기서 의미를 조금만 바꿔서 누구든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같은 표현으로는 anyone, 그다음에 who, 블라블라블라 하면 됩니다. 빌리리한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복합이잖아요. ever가 붙음으로써 역할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 역할이 바로 뭐냐면 부사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됩니다. 또는 누구라 하던 간에 이렇게 부사절로 해석되고요. 의미는 뭐뭐일지라도 양보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No matter who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또는 누구라 할지라도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선 대체 명사절로 쓰였는지 부사절로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whoever read this 요 whoever가 들어가 있는 절을 가로로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I am dying.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이미 완전한 절이 나왔죠? 그럼 우린 더 이상 명사 역할하는 아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은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일 때이고요. 지금은 완전한 절, 난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완전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석을 할 때 요 해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부사절로 누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읽었을지라도 읽는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부사절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부사절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거 no matter who니까 no matter who reads this 해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나와 너가 아니니까 whoever 3인칭이고요. 단수 취급해서 s도 붙여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 이걸 읽든지 간에 읽는 누구라도 I'm dying. 난 죽어가고 있습니다. I'm 28 years old. 나는 28살이고요. My name is Mike. 내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I had to, 뭐뭐 해야 했다. have to의 과거형이죠. break into, 여러분 break into 수거 기억하세요. 침입하다 라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집에 침입해야 했습니다. I'm very cold. 저 너무 추워요. I didn't take anything. take 가져가다. 그래서 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당신 집에 침입을 하긴 했지만 너 도둑 아니에요. 훔쳐간 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왜 들어오게 됐냐? 왜 파도가 through me 나를 던져버렸어요. out of my house 내 집 밖으로 out of 하면 뭐뭐 밖으로 라는 전치사죠. down the block 한 블럭 아래로 그러니까 파도가 휙 몰아쳐서 집 밖으로 해서 저 아래 길로 저 아래 블럭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파도 힘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명사절 이끌어주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어요. I am going to make it. 여러분 make it 수거도 한 번만 기억을 해주세요. 해내다, 성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을 것,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해낼 수 있다. 여기서는 생존하다, 살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The water outside, 밖에 물은요, is at least, at least 가로 묶어서 수거 역시 적어도 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10피트 깊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I cannot be rescued 인데요. BPP이죠. 수동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조되어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이미 너무 힘들고 바깥 상황이 조금 안 좋으니까 난 살지 못할 거야. 난 죽어가고 있을 거야. 이런 심정으로 노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남자의 심경이 어떨지 여러분 추론 가능하시죠? 되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이미 좌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심경을 묻는 게 나온다면 방금 제가 말했던 좌절한, frustrated, 절망적인, desperate 또는 필사적인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ell my dad 인데요. tell은요 명령문으로 쓰여서 동사 원형이 온 거고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간접 목적어 나의 아빠에게 인 거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절이 왔네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절이 왔어요. 절이 올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접속사 대시 생략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명사절로서 지금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대시 이끄는 명사절에서는 접속사 대신 종종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생략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빠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I love him.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And I've tried, 그리고 내가 노력했다라는 것을. To get out, 빠져나오기 위해서요. His number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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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그의 전화번호는 이거예요 라고 아빠 전화번호를 넘겨놨어요. 그리고 his name is Tony. 아빠 이름은 토니예요. I hope, 나는 바래요. You can read this. 당신이 이것을 읽을 수 있기를. I'm writing it. 난 지금 쓰고 있어요. In the dark. 어둠 속에서요. Goodbye. 안녕히 계세요. God help me. 신이 날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죽어갈 것 같은 상황이라서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편지를 남기고 아빠한테 마지막 말을 전한 편지 쪽지를 남겨놓은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 확인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먼저 Why did Christine leave her home? 왜 크리스틴이 아까 그 레이디 있죠? 그 레이디가 왜 집을 떠났는가? 라고 했는데 She left her home. 그녀는 집을 떠났죠. Because Hurricane Sandy was going to hit the town. Sandy, 허리케인이 곧 뭐 할 거야? 마을을 강타할 것이었기 때문에 미리 대피한 거죠. 다음에 이제 노트 볼게요. In the note, 노트에서 What did Mike want to tell his father? 마이크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의 아빠에게 말하기를. 마이크가 원했죠. 그의 아빠에게 말하는 것을. That he loved him. 그가 그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대명사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대명사 he는 마이크고요. 그쵸? 여기 있는 him은 누굴 가리켜요? His father, 아빠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가 아빠를 사랑한다 라고 전해달라 했고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빠져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라는 것도 같이 전해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노트, 이 쪽지를 읽고 크리스틴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Christine did not know. 크리스틴은 몰랐습니다. 자, 무엇을 몰랐는지 우리 목적어가 필요하죠. 목적어 자리에 if가 이끄는 명사절이 왔습니다. 우리 접속사 if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f는요, if.
물론 접속사로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흔하게 알고 있는 것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을 가져서 가정법이라든지 아니면 가정법이 아니더라도 그냥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부사절에서 쓰이죠. 네, 요때는 부사절입니다. 그쵸? 근데 두 번째로 if는요 명사절을 이끌어서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쓰일 수 있습니다. 요때는 명사절입니다.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고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if라는 아이는 특이하게도 명사절을 이끄는 건 맞아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주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못 들어가고 지금처럼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나 보어, 목적어 자리 모두에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절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이때는 whether와 같다, whether로 바꿔 적어주시면 됩니다. whether도 마찬가지로 뭐뭐인지 아닌지이고 명사절을 이끌 수 있지만 if랑은 달리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기억해 주세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로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나옵니다. 얘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되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요때 사실 if는요 뭐를 줄인 거냐면 even if를 해서 even을 빼고 if만 쓴 거예요. 그래서 even if와 같은 뜻으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다? 명사절로 목적어 역할을 주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가 살아남았는지 아닌지를 모른답니다. She called the number. 그녀는 전화를 걸었죠. 그 번호로 on the phone, on the note, 노트에 있는. But 그러나 no one answered.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 걸어봤는데 아빠 전화로 걸어봤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대요. 그다음에서 she then 그 이후에 post the note, 노트를 올렸어요. And the story, 그리고 이야기도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 두 개 이렇게 왔어요. On her SNS, 그녀의 SNS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전화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SNS에도 한번 올려본 겁니다. The sad message, 그 슬픈 메시지는 여기 수거 표현 외워주십시오. Made the round 하면은 소문이 돌다 라는 뜻이에요. 소문이 돌았습니다. On social media, 소셜미디어에.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에 막 다 이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For some time, 당분간, 얼마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별표 하나만 쳐주실게요. Before falling, 여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살펴봤고 우리 사과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의 핵심 문법으로 분사 구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분사 구문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절이 있고 접속사 주어 동사에 부사절이 있을 때요. 그쵸?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면 얘랑 얘랑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 생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도 비교해서요. 동사의 시제도 같으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 현재 분사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현재 분사라서 분사를 이용해서 절이었던, 주어 동사였던 걸
구로 바꾼 문장, 이게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접속사는요, 이렇게 분사 구문이 주절보다 뒤에 올 때는, 지금 주절보다 뒤에 왔죠? 예, 이렇게 주절보다 이 분사 구문이 뒤에 올 때는 생략하지 않고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써주는 게 원칙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접속사를 써줍니다. 왜?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이유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분사 구문이 뒤에 왔을 때만큼은 생략하지 않고 써줍니다. 제가 이렇게 원칙이에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다른 때는 어떻게 쓸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접속사를 생략하고 그냥 접속사를 안 쓰고, 그쵸? 안 쓰고 그냥 ing만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분사 주절이 먼저 오고 분사 구문이 뒤에 오는데 접속사를 생략하고 썼다. 이때는 특이하게도 예외라 하겠죠. 어떤 경우에냐면 부대 상황으로 해석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될 때 빼고는 원칙적으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뒤에 올땐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도 분사 구문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분사 앞에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의미를 분명히 써줬고, 지금도 이렇게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분사 앞에 써줬습니다. 그럼 의미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이 Before falling into hand of local radio station show host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어디로요? 로컬 라디오 국의 쇼호스트의 손에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로컬 현지 그 라디오국의 쇼호스트 손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after several try 몇 번의 시도 후에 the radio show host 라디오 쇼호스트가 finally located mic 마이크를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이때의 locate는요, 위치시키다 보다는 조금 더 찾아내다, find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찾아냈습니다. And heard his story.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봐야겠죠? On the day of the storm, 그 폭풍의 날에, 그러니까 폭풍이 몰려왔던, 허리케인이 왔던 날에, Mike was watching the news. 마이크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On the television, 텔레비전에서. When he heard loud noise, 그가 거대한 소음, 큰 소음을 들었을 때, outside, 밖에서요. 그래서 he went to the door. 그는 문으로 갔어요. To see 보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에 목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볼게요. What이라는 의문사가 오고 주어 the noise was all about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온 거. 이걸 우리 뭐라 부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절 역할 해주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 부른다? 간접,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의문문은 아니지만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인 거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을 의문문 어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 들어가서 명사 역할할 수 있도록 어순을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어떻게요? 평서문의 어순으로 적어줘서 명사절 역할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해석하자면 그 소음이 모두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이라고 해서 요 see, 투부정사 see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as soon as 시간의 접속사죠.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따라 나오죠. He opened the door. 문을 열자마자. He was not able to move.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The water, 물이요. And the street, 거리에 있던. Outside his house, 그의 집 밖에. Was high, 높았고요. And, 그리고, had risen, had pp 확인해 주세요. 대과거이죠? 빠르게 차 올라갔기 때문에 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동사, 기준이 되는 동사가 있어 주셔야 돼요. 여기 있네요. was. 기준이 되는 동사보다 더 이전에 발생했으면 대과거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had pp 쓰인 것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밖에 이만큼 높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 물이 다 마이크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In a moment, 그 순간, the water rose, 그 물이 올라갔습니다. 예, 얘는 원래 자동사 rise의 과거형입니다. 자동사인 거 기억해 주세요. raise가 타동사. 참고로 적어 드릴까요? 타동사 raise인데, 여긴 자동사가 필요하니까 타동사 raise 쓰지 마시고. 그쵸? The water rose. 물이 올라갔습니다. 상승했습니다. To the level of the door. 문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문 있는 높이까지 완전 높게 올라간 거예요. Starting to fill his house인데요. 여기도 한번 별표 starting 별표 쳐주시면 분사 구문입니다. 자, 아까 했던 거 빠르게 다시 볼게요. 주어, 동사, 주절이 있고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데 둘의 주어가 서로 같으면 부사절에 주어 생략해 주시고 시제가 같으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로 바꿔서 분사로 바꿔주시는 거고 이때 접속사는 분사 구문이 뒤에 있을 때는 생략하지 않고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적어주는 게 원칙이나 지금처럼 접속사를 생략한다 라는 말은 이땐 의미가 분명해요. 뭐 하나로 분명한 거예요? 부대 상황으로 분명한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So starting to fill his house. 그의 집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원래 분사 구문은 원래는 뭐였어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 부사절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 분사 구문이 핵심 문법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서술형을 대비하여서 분사 구문인 아이를 부사절로 한번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접속사 주어 동사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니까 적절한 접속사, 누구 쓸까요? 우리 만만한 as 또는 뭐 while를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생략된 건 주절의 주어와 같아서예요. 주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water, 물이죠. 그러니까 it으로 받을게요. it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것은 주절의 동사 rose이죠. 얘와 시제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사 쓸 때는 시제를 주의하셔서 이렇게 started 어떻게 하라고요? 시제 주의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to fill부터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집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And then 그 다음에 water carried him 그 물이 그를 이동시켰습니다. Back to his kitchen
그의 부엌으로요. 그러니까 문을 딱 현관에서 열었는데 물이 나를 갑자기 휙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그 부엌으로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the entire house 전체 집은 would soon be caught under the water 물 아래로 갈 것입니다. He realized 그는 깨달았죠. He had to escape 그가 탈출해야 한다라는 것을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마이크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노트를 쓰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본문 확인 체크 보고 넘어갈게요. How did the radio host 어떻게 라디오 호스트가 know 알게 되었나요? About the note 그 노트에 대해서. The host knew about the story. 호스트는요, 그 이야기에 대해 알게 되었죠. Through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크리스틴이 자신의 SNS에 올렸고, SNS는 역시 파급력이 커요. 어떻게 했어요?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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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막다간 거예요. 그 소문이 돌다가 결국에는 이쇼 호스트의 라디오 호스트의 손까지 가게 된 거죠. 다음에 What did Mike found out? 무엇을 마이크가 알게 되었나요? When he opened the door,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뭘 알았죠? The water, 물이요. 거리에 있는 그의 집 밖에. was high, 너무 높았고, and had risen, 빠르게, quickly, 빠르게 올라갔다. 수압이 올라갔다. 수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의 높이가 올라갔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살펴보면, as he emerged, 그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때의 as는 뭐뭐 할때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가 나타났을 때, from his house, 그의 집 밖으로. The current, 물살, 흐름이, 물살의 흐름이 caught him, 그를 잡았고요. And carried him, 그리고 그를 이동시켰습니다. Out to sea, 바다 쪽으로, 밖으로. 그러니까 물살에 사로잡혀서 바다로 보내진 거예요. He tried to swim back. 그는 노력했죠. Swim back to unflooded house. 과거분사적 아직 침수되지 않은 집으로 수영해서 되돌아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But 그러나 the current 물살이요 was too strong. 너무 셌고요. And the wave, 그리고 파도는 took him,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Out to sea, 바다로요. Again and again, 다시. 그러니까 물살이 너무 세니까 아무리 수영해서 육지로 올려 해도 계속 바다로, 바다로 떠밀려 갔던 거죠. 네. After hour of fighting, fighting, 싸우는 거, 싸우는 수 시간 후에. Against the water, 물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물과의 사투를 수시간 동안 한 후에, he was finally able to find. 그는 마침내 그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To Christine's house, 크리스틴의 집으로 가는. 그러니까 마침내 크리스틴 집가에 갈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shivering with cold in their shiver 하면 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위에 떨다인데 여기 역시 동그라미 별표 쳐주셔야 되겠네요. 뭐예요? 분사구문 쓰인 거죠. 예.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되든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대 상황이고요. 의미를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부대 상황으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접속사를 생략하고 분사만 남겨둔 형태인 거죠. 이렇게 분사구문이 문장의 앞에 왔을 때는요, 지금 분사구문이 주절보다 앞에 있잖아요. 이때는요, 의미만 분명하다면 접속사를 생략하고 그냥 분사만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떨면서 마이크는 wet his body.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In the blanket, 담요로. 어떤 담요냐면 관계대명사 대신 꾸며주죠. That were on the chair. 의자에 있었던 인 거고요. 이때의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이고 동사가 were 비동사네요.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생략되면 in the blanket, on the chair 이렇게 되는 거죠. 나네, he was thirsty. 그는 목이 말랐습니다. Because he had swallowed so much salt water. 그가 너무 많은 소금물을 삼켰기 때문에. 자, 목이 마른 거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러분. 네,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발생했어요. 뭐죠? 대과거 시제 had pp 쓰인 거죠. 네, 목이 마르는 것보다 예전에 이전에 소금물을 먹었기 때문에 목이 말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had pp 대과거 쓴 거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이 너무 말랐는데 he could find nothing. 그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to drink 마실.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항상 뒤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보다 뒤에 와요. Mike pick up the phone. 마이크는요 전화를 들었습니다. To call his family. 그의 가족에게 전화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부사적 용법에 목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But it did not work.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the phone이겠죠. 그 다음에 이때의 work는 다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동하다, 일하다 보다는 작동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water 이제 물이요 was not flowing 이제 흘러오고 있습니다. 과거 진행이네요. Quickly, 빠르게, into Christine's house. Christine의 집에요. 여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Now는 이제인데, Sam, 이제는 현재 진행 아니에요? 왜 과거 진행 쓰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Now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과거에, 그때 마이크가 겪었던 그 순간의 Now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now가 있어도 과거 진행 시제를 써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he 또 다시 한번 was now too weak. 너무 약해요. to swim 수영하기에. 여기 한번 볼까요? to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공부해 본 적 있을 투투 용법이라고 부르는 아이죠. 여기 한번 체크하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투 다음에요. 형용사가 나와도 되지만 부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투부정사는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뭐뭐 할 수 없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에도 not과 never와 같은 부정어가 없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 할 수 없다라고 부정으로 해석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거는 to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너무 약해져서 수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사실 얘도 바꿔 쓸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렇게요. So 형용사 부사 that 해주시고요. 할 수 없다니까 주어 can't 마찬가지로 어떻게요? 부정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 한번 바꿔서 직접 써볼까요? He was now too weak 대신에 so weak. 그 다음에 됐고 주어 누가 수영할 수 없었던 거죠? 그가 수영할 수 없었던 거니까 주절의 주어 그대로 갖고 와서 he. 시제가 과거예요. was 과거기 때문에 우리 can't가 아니라 뭐로요? couldn't 역시 과거로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couldn't swim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쓴 거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so that으로 바꿔 쓰는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나오는데 역시 별표 having already swum 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실게요. 자,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이 분사 구문은 그냥 동사 원형의 ing가 아니라 시제가 having pp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과거 완료에 완료, 이미 수영을 했다.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사 구문을 잠깐만 또 살펴볼게요. 자, 쟤는 원래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앞에 주절 있죠. He was now too weak to swim. 다음에 as 접속사 뭐뭐 하면서 부대 상황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he having이니까 저기 시제가 had already swum 이렇게 되었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아요. he 같아서 지웠어요. 근데 시제를 봤더니 여기는 과거 완료고 저기는 was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swimming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having pp로 having already. already는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요, 항상. swum. 요렇게 바꿔준 거고. as는 생략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생략해서 그냥 누구만 남은 거? having swum만 남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사 구문에서도 완료 시제라고 부릅니다. 완료의 분사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다양한 분사구문의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수시간 동안 수영을 쳤기 때문에 쳤기 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to find his way back 그의 길을 찾기 위해 back to land 육지로 돌아갈 After being washed up, 쓸려나간 후에 바다로 인데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after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접속사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쓴 건데 그쵸?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쓴 건데 분사구문의 형태 보세요. being, pp로 뭐예요? 어떤 분사구문? 수동의 분사구문으로 쓰인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의 분사구문으로 쓰였어요.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분사구문을 봤어요. 그쵸? 완료의 분사구문, 수동의 분사구문, 분사구문이 여기 있네요. 문장 맨 앞에 있을 때 또는 분사구문이 뒤에 있을 때 다양하게 봤죠? 분사구문은 이렇게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꼼꼼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특히 사과에서 딱 집었잖아요. 얘를 사과의 문법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겠고 저는 지문을 해석하고 본문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만 따로 문법적으로 자세히 정리한 것은 5분 구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비법 인강 사이트라든지 또는 유튜브에 영어의 비법 치면 저희 한승훈 영어의 비법이 나오니까 들어가셔서 5분 구이로 분사구문에 대한 다양한 분사구문을 학습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도 분사구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나는 분사구문은 아는데, 완료의 분사구문은 뭐예요, 쌤? 요건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완료 분사구문만 들어주시면 되겠고, 어떤 분은 수동의 분사구문이 익숙하지 않아요. 하시면 수동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태까지 공부한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맞춰서 적절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꼭 가서 분사구문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볼게요. 여긴 분사구문이 문장 맨 앞에 나왔습니다. Sensing the end was near. 뭐예요? 끝이 가까이에 왔다라는 걸 감지했을 때, 요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Mike wrote the note. 마이크는 노트를 썼습니다. 어떤 노트예요? 크리스틴이 찾은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목적격이니까 어떻게 해도 돼요? 관계대명사?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찾은 그 노트를 썼습니다. 아, 난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한계야, 끝이야. 라고 느꼈을 때쯤 이 노트를 마이크가 썼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finish the note. 노트를 끝마친 후에가 되겠죠. 이때 이 finishing 역시 분사구문인데요. 의미를 뭐뭐한 후에 정도로 이미 접속사가 없어도 after 넣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 생략하고 쓴 분사구문입니다. Mike almost gave up. 마이크는 거의 포기했습니다. On his life. 그의 삶에요. When he saw, 그가 보았을 때인데요. 자, 우리 보다라는 see, 지각 동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throw는 전치사예요. 전치사구가 목적어가 될 수는 없죠. 가로로 묶어주시고. 목적어 어디 있어요? A boat. 목적격 보어가 approaching. 현재 분사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오형식이 쓰였는데, 여러분이 아마 한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여기에 전치사구, 수식어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얘는 이렇게 과감히 가로 묶어놓고 보시면 더잘 보이시죠? 그리고 지각동사에서 중요한 거 뭐? 목적격 보어의 형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보트가 다가오고 있는 것, 능동이고, 그쵸?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 관계가 능동이고,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 approaching 사용했습니다. Help, 도와주세요. He shot, 그가 소리쳤습니다. With all his remaining strength, 그의 모든 남아있는 현재 분사가 명사 꾸며주고요. 힘을 가지고요. The man, 남자가요. On the boat, 보트에 있는. 얘가 주어고, 동사. Heard a voice, 목소리를 들었고. And finally, Mike was rescued. 그리고 마침내 마이크가 구조되어진 거니까 수동으로 쓸게요. He took Mike. 그는 마이크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And gave him, 그리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뭐를요? 음식과 따뜻한 옷들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사형식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마이크가 극적으로 구출되었죠. 자, 이렇게 Survivor Story 생존 이야기는요, like Mike's, 마이크의 것과 같은, 여러분 요거 소유 대명사로 쓰인 거죠. 사실은 Mike's Story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이크의 것, 마이크의 이야기와 같은.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Stories가 주어고, 동사가 얘니까 make 어떤 동사예요? 사역동사입니다.
그러면 목적어 people, 목적격 보어 자리에. 사람들이 감사히 여기는 것 능동이기 때문에 뭘 써줘야 된다?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것. 사역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동사 원형 쓰죠. 그 다음에 하나 또 확인해 주실 것은 appreciate라는 아이 다이어이기 때문에 한번 좀 뜻 보고 가면 첫 번째로는요, 지금처럼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Be thankful인 거죠. 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술 작품 같은 것을 감상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치를 인정하다 또는 이해하다 정도로 쓸 수 있는 다이어입니다. 여기서는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what they have 여기 한번 봐야죠, 여러분. What 관계대명사이지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앞에 선행사가 없고 본인이 무슨 절을 이끈다? 명사절을 이끌어요. 그래서 appreciate 무엇에 감사하는지 appreciate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합니다. When they are safe and sound 그들이 안전하고 sound 요 단어도 좀 봐야겠어요, 여러분. 자, and 등위 접속사가 사용돼 뭐예요? 병렬 구조예요. 그러면 형용사 safe 나왔으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sound에는 명사로 소리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로 건강한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할 때 at home 집에서 with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들과 다음에 컴마 ing 다시 한번 분사구문 부대 상황으로 해석할게요. leading their daily life 그들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마이크의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살아남은 생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본문 확인 문제 보고 갈게요. 자, why couldn't Mike swim back? 왜 마이크가 되돌아서 올 수영해 올 수 없었냐? To unflooded house. 어디로요? 침수되지 않은 집으로 왜 되돌아 수영해 올 수 없었는가? 왜요? It is because the current was too strong. 그 해류가 너무 셌고요. And the wave took him. 그리고 파도가 그를 데리고 갔어요. Out to sea. 바다 쪽으로. Again and again. 계속. 그 다음에 What did Mike do? 마이크가 무엇을 했나요? When he sensed the end was near. 그가 감지했을 때요. 뭐를요? 이 끝이 가까이에 왔다. 끝이 왔다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했죠? He wrote the note. 노트를 썼습니다. That Christine found. 크리스틴이 찾았던 그 노트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이크의 생존 이야기는 마치고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앞에서는요, 우리 마이크가 겪었던 허리케인으로부터의 생존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How do hurricanes form? 어떻게 허리케인이 형성되는지 허리케인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urricanes form, 허리케인은 형성됩니다. Only over ocean water, 오직 바닷물 위에서만요. 어떤 바닷물인지 꾸며주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주격이 쓰여서 꾸며주고 있죠. 때부터 문장 끝까지요. That has temperature of 26 or more degrees Celsius. 26도 또는 26도 이상의 온도를 가진입니다.
다음에 this is why. 나 오늘 요거 한 번만 확인을 해줄게요. 뒤에 주어 동사에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요 여러분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this is why 다음엔 결과가, this is because 다음엔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why인지 아니면 because인지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because에 x 쳐주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해석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this is why는 원래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어 동사 필리리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직독직해 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 주어 동사 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 그래서 어차피 뒤에 결과가 나와서 제가 얘는 그냥 그래서 라고 해석하셔도 자연스럽게 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저는 그래서 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they are common. 그것들은 일반적입니다. 이때 말하는 they가 누군지 살펴봐 줘야 되겠죠. 누구를 말하여? 앞에 나왔던 hurricane을 말합니다. 그래서 hurricane이 일반적입니다. In the tropics 하면은 열대지방이 되겠죠. 열대지방에서요. 그 다음에 where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이 where 뭐라고 불러요? 관계 부사라고 부르는 아이입니다. 자, 관계 부사는요 여러분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선행사가 장소니까 where를 썼고요. 시간이면 when, 방법이면 how, 이유면 why를 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사는 뒤에 절을 묶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로 많이 쓰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니까, 선행사는 다 명사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에요. 근데 관계대명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뒤에 관계부사는 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래서 볼게요. 완전한 절 왔는지 안 왔는지. 물의 온도가 아 high 높다. 완전하잖아요. All year round 연중 내내 완전하죠. 물의 온도가 연중 내내 높다. 이렇게 완전한 절 앞에 관계부사 where이 오는 거고, where부터 가로 열어서 뭐 tropics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열대지방인데 어떤 열대지방? 연중 내내 온도가 높은 열대지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을 이끌 때 이 관계부사는 사실 관계부사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넓은 지역이니까 in, 사물이니까 which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일 때는 이렇게 방법이 다양한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면 When warm air rise,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Creating low pressure. 자, 잠깐 콤마 콤마 사이를 가로로 묶어주세요. 자, 요건 뭐냐면 creating 분사구문이 문장 중간에 들어간 겁니다. 자, 분사구문은 원래 뭐를 바꾼 거라 했죠? 부사절을 바꾼 거라 했죠? 부사절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부사절의 특징이 위치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문장 맨 앞에, 어떨 땐 문장 끝에, 어떨 땐 이렇게 문장 중간에 분사구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reating low pressure, 저기압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고, over the water surface, 물의 표면 위에요. 그 다음에 주절 여기입니다. The cool air, 더 시원한 공기는 from nearby, 근처에 있는, enter, 들어옵니다. To fill the area,
그 지역을 메꿔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그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그럼 여기가 공기가 비잖아요. 그럼 근처에 있는 어떤 공기?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s this process continue,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서 또는 계속됨에 따라 이때 이 as는 시간의 접속사로 해석해 줘야 되겠네요. The resulting clouds 하면은 현재 분사가 cloud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결과로 생긴 구름들이 begin to expand,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사 구문인 거죠. giving rise to rain and thunderstorm인데 아까 외웠던 수거 표현 기억하시죠? give rise to 수거로 어떠어떠한 결과를 나타. 그래서 비나 thunderstorm 하면은 뇌우입니다. 뇌우를 낳으면서 뇌우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thunderstorm 뇌우가요. then begin to move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in circle 원형으로 around the central point 중심점 주변으로요. due to 하면 전치사로 뭐뭐 때문에인 거죠.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것들 뭐가 있어요? because of나 또는 owing to가 있죠. 그래서 뒤에 여러분 명사만 나와야 돼. 명사 로테이션만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회전 때문에 지구가 도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서클 원형을 걸리면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his point 이 시점이 is called 불려집니다. 뭐라고요?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as the tropical depression moves, 열대성 저기압이 이동함에 따라, 이때 예지도 뭐뭐함에 따라, over warmer water, 더 따뜻한 물로요. clouds expand, 구름은 확장하고요. and the wind begins, 그리고 바람은 시작합니다. To build up speed, 속도를 쌓아가는 것을. 다시 말해, 바람은 더 세게, 빠르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분사 구문이네요. Becoming a tropical storm. 뭐요? Tropical storm, 열대 폭풍을 만들면서요. 그 다음에 또 as, 또다시 이 폭풍이 자람에 따라, 커짐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접속사 as죠. The wind increase. 또 바람이 증가하고요. 또 achieving 분사구문. speed of as much as 118km. 속도에 도달하면서 어떤 속도예요? 118km만큼의 시속 100 per hour 있으니까 시속 118km만큼의 속도에 도달하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대성 저기압이 되고 열대성 저기압이 뭐를 낳고요? 체크해 볼까요? 먼저 열대성 저기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열대성 저기압이 트로피컬 스톰이 돼야 되고요. 속도가 118km 이상이 되면 요때를 공식적으로 허리케인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뭐 다음에 뭐, 뭐 다음에 뭐, 뭐 다음에 뭐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At this point, 바로 이 지점이 the storm, 그 폭풍이 공식적으로 become a hurricane, 허리케인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it is now a huge storm. 이제 이것은 거대한 폭풍이에요. 자, 대축격 관계대명사 that부터 문장 끝까지 앞에 있는 선행사 storm 꾸며줍니다. That can be seen, BPP 보여질 수 있는
from space, 우주에서부터. 그럼 충분히 흥미롭게도 enough는 뒤에서 형용사 부사를 꾸며줍니다. 어순 주의하세요. 충분히 흥미롭게도 the storm, 그 폭풍은 has a calm center. 고요한 중심을 가집니다. comma which 한번 봐주실게요. 요것을 우리 관계대명사에 앞에 comma 찍어주니까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고요. 특징은 뭐냐면 뒤에 나온 설명이 필수적이지 않은 부가적인 설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고요. 물론 한정적 용법일 때, 컴마가 없는 한정적 용법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계속적 용법일 때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해 주시고 바꿔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and 그리고 주어가 storm이니까 it 이렇게요. 죄송해요. 선행사가 center이니까 선행사를 대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center니까 it으로 바꿔서 그리고 그것은 불려집니다. The eye, 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걸요? 폭풍의 눈은 고요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폭풍의 눈이라고 불려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허리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본문 확인 체크로 확인해 볼게요. Why are hurricane common? 왜 허리케인이 일반적입니까? 열대지방에서요. 왜 일반적이래요? It becomes water temperature. It's because, 왜냐하면 water temperature there, 그곳에 물의 온도가 a high, 높기 때문에 all year round, 연중 내내, 1년 내내 입니다. 그래서 물 온도가 따뜻한 곳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열대지방에서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How fast, 얼마나 빠르게 should a storm be? 스톰이 되어야 합니까? For it, 그것이 to be officially called hurricane, 공식적으로 허리케인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라야 되냐라는 거예요. The storm is officially called hurricane. 공식적으로 허리케인이라고 불려요. 언제? 그것의 스피드가 도달했을 때 약 시속 118km로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교과서 4과 해설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